자, 여러분 즐거운 항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모의고사 보는데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열심히 동영상 올 테니까 열심히 보세요. 자, 오늘은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국내에서 실력 양성 운동했던 그 분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독립운동을 한 분이야. 왜? 무장투쟁을 했기 때문에. 뭐? 무장투쟁. 별표. 왜 그러냐? 자, 실력 양성 운동 하면서 뭐 학교를 키우고 교육을 하고 이런 건 그래도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다. 이쪽은 목숨 걸고 하죠. 그 상당히 우리 이분을 기억해야 돼. 1920년대, 자, 1920년 6월. 대한독립군 홍범도 끝났어. 무슨 전또 봉오도 전투. 봉오동이야. 요 정도만 알아. 봉오동 여기야. 여기 대한독립군. 자, 그러면서 별표 두 개. 자, 이거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 무슨 전투? 1920년 10월에. 자, 이때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일본 애들이 이 봉오도 전투 이후에, 야, 안 되겠다. 저 센징들, 내가 가만히 안둘 거야. 조선 이 독립군을 처단하기 위해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서 훈춘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뭐냐, 마적단을 이용해서 중국 기습하면서, 자, 이걸 토벌하기 위해서 일본 군대를 파견한다. 이런 명분을 내기 위해서. 교과서에 보면 나옵니다. 훈춘 사건. 자, 그러면서 별표 세개 치고, 무슨 사건? 무슨 전투? 청산리 전투. 배경, 봉오도 전투. 누가 장군 이름은 김좌진. 잘 나왔죠? 배경, 봉오도 전투 패배로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합니다. 내용, 북로 군정서. 이게 여러분 뭐냐면, 여기부터는 다 대종교 라인이야. 무슨 교? 대종교. 여러분, 지금 시험 답이 대종교와 관련이 있는 게 보기가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자, 대종교. 우리 어떻게 민족 종교야? 가장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열심히 끝까지 했고, 배신하지 않고, 고문에 견디며 한게 바로 대종교입니다. 단군을 믿고, 나철 선생님께서 만든 종교입니다. 자, 근데, 김자인 장군만 한게 아니야. 홍범도 장군도 역시 나중에 뭐야? 같이 참여해서 청산리 대승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분들의 나이가 지금 16, 18이야. 그 당시 대규모 군대가 아니라 총을 빵빵빵빵 쏘다가, 튀어! 막 도망가. 그 다음에 뭐야? 일본군 애들 좀 나이가 있어. 따라올 때쯤 다시 또 총을 쏘고, 이런 식인데, 특이한 건 그, 때이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던 지역이 요 근처인데 요 근처에 어랑촌이라고 있고요. 요 어랑촌 같은 데 있는데 여기 특이한 게 뭐냐? 안개가 잘 올라. 일본 애들은 뭐야? 총만 한발빵 쏴도 뭐야? 서로 아군적군이 구분이 안 돼. 빵빵 막 쏘다 막 자기끼리 죽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군대로 말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게 시기 확보가 중요한데 적의 그 시계가 안 보이는 걸 이용하는 거야. 적의 그러니까 안 보여. 난개 때문에 안 보이는 걸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적들은 어때 뭐야? 많은 병력을 거느렸지만 어떻게 보면 뭐야? 우리 아군한테 당하는 거죠. 이 청산리 전투 대단하죠? 김좌진과 홍범도 장군. 특이한 건요. 김좌진 장군은 나중에 자유시 참변 때 국내로 돌아와 다시 독립운동 결성하고 그러니까 적군 그 소련 군대에 들어가는 걸 반대해서 다시 돌아와. 홍범 장군은 소련 군대에 우리가 참여해서 같이 독립운동 하자 했는데 소련의 그 시발르문스키 스탈린이 어때? 속된 말로 구라를 쳐요. 거짓말을. 그래갖고 어때?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이주해. 그분들이 뭐냐? 여러분 보시면 까레이스키야. 까레이스키. 까레이스키가 뭐냐? 중앙아시아에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가면 거기에 고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분들이 강제로 이주되는 과정이 너무 슬퍼요. 언제냐면 그냥 기차에 막 태웠는데 사람이 똥오줌도 막 그냥 막 싸고 어린애들 막다 죽어가면서 거기 갔는데 막 황한 벌판이야. 소련 애들이 왜 거기다 놔뒀냐? 조선 애들은 농사를 잘 줘. 니네가 농사 좀 해봐. 응?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많이 진짜 그분들 대단하신 분이야. 독립운동하는 분 특히 홍범 장군 나중에 쓸쓸하게 말년에 흔히 말하는 그 극장이지 극장인 경비를 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별표 간도 참변을 일으킵니다. 일본군이 독립국 수탁 명분으로 조선인을 학살합니다. 이때 학살된 약 인원이 약 어린 자가 3,000명. 이거는 여러분 서양의 뭐야? 네, 그 선교사설 3,700명 정도가 대략 사망했답니다. 그 여러분 이 청산리 대첩에서는 크게 이긴 원인이 여러분 주민의 협조. 2번은 안개나 이런 자연을 잘 활용했어. 세 번째로는 지형을 활용해. 지형. 안개는 자연 조건이고 지형. 어떻게 하냐? 높은 지역에 가서 적이 딱 올만한 그런 자리에 목을 딱 대놓고 그냥 총을 쏴버린 거야. 안개가 껴서 쏘면 여러분 적군자하고는 구분이 되는데 안 돼요. 이 실제로 이라크 전때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전차끼리 맞붙잖아. 예전에는 처음에 이스라엘하고 옛날에 그 시리아 싸울 때도 그렇고
가까이서 붙었는데 시계 확보가 안 되면 아군을 찾아내는데 그게 쉽지 않아. 근데 최근엔요, 자외선 그 적외선 탐지기로 이걸 판별한답니다. 자, 김정인 장군이 옆에 오른쪽에 있죠. 아주 멋있게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무장투쟁을. 여기 홍범도 선생님. 약간 생겨 나훈아 같이 닮았죠? 나훈아. 이렇게 나훈아처럼 닮았고. 김정인 장군 뭔가 카리스마 있어 보이죠? 아까 그 사진입니다, 사진. 자, 근데, 일본이 여러분, 아까 뒤에 나온 게 뭐였냐면, 여러분 처음에 봉오돈 전투,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러분, 간도 참변이 일어나. 간도에서 막 일본에 학살해.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자유시 참변이랑 일하는데, 러시아 우리 독립, 대한 독립군단이 러시아 쪽으로 이전했어. 왜? 일본이 없는 곳에서 좀 전열 정비하고 부대를 가다려고. 처음 러시아 애들이 지발름스키 우리 그 지역으로 와서 같이 한번 싸울까? 이랬는데 뭐야 나중에 얘네 레닌이 죽고 스탈린이 잡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우리 군대 밑으로 들어와. 그게 소련의 그 유명한 적군입니다. 싫어 이 새끼야. 이렇게 하니까 어때? 소련 애들이 탱크와 총으로 우리 독립군들 죽이면서 우리 독립군들 도망가다가 특히 물에 빠져 죽은 분들이 많아. 왜? 총을 버리기 아까워서 너무. 그 총이 비싸니까. 슬프죠. 자, 이 다음에 독립군의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3부의 성립. 참정신. 아, 외우고 싶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요즘은 안 나오는데 옛날에 많이 나왔어요. 이 중에서 순서는 이거야. 참정신이야. 이 정의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인데 그냥 이건 중요치 않아. 3부의 통합 및 일본과의 전투. 북만주 여기야. 여기 파란테 북만주 남만주 이쪽입니다. 자 남만주 이쪽은 지청천 장군. 여기에 탄국 독립군. 이쪽은 양세뽕 장군. 여러분 우리나라 장군 중에 독립운동은 쓰리뽕이 있어요. 김원봉, 양세봉, 김두봉.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유명한 삼봉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역시 여러분 제일 유명한 게 원봉, 김원봉입니다. 자, 북만주적인 혁신의회를 결성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자치조직관 결성해. 이쪽에 뭐야? 혁신의회. 혁신의회라는 걸 결성하고 이쪽에는 뭐야? 국민부를 결성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독립당의 한국독립군 별표. 이거 장군 이름 지청천이야. 기억해. 지청천. 이 지청천 장군 되게 불쌍해요. 해방 후에 우리나라 왔는데 뭐야? 이승만한테 배신받고 우리나라에 다시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슬프죠. 무슨 전투에 전투가 여기 별표 두 개 치고 유명합니다. 이게 뭐냐? 쌍성보 전투. 쌍성보. 여기 써있죠? 쌍성보. 요 다음에 나중에 나오는 게 대전자령인데 별표 하나. 요 전투에서 일본은 기습하면서 엄청난 양의 그 노획물을 얻어 청산리 대첩 이후에 가장 큰 전투의 승리야. 뭐? 대전자령. 자 남만주일 때는 국민부가 수립되고 조선혁명당이 하는데 여기에는 누구냐? 그 장군 이름이? 양세봉 선생님. 이분도 여러분 참고로 지청천 장군은 신흥무관학교의 뭐야? 교장이셨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양세봉 선생님 나중에 조선혁명사관학교를 합니다. 조선혁명군을 결성해서 무슨 전투에서 이긴다? 네. 영릉가 전투. 여기는 흥경성 전투. 여기 영릉과 흥경성 요쪽에 다 이겨. 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30년대가 초반이 넘어가지고 33년인데 이때가 넘으니까 일본이 만주사변을 이렇게 갖고 31년에 만주사변으로 일본이 이제 만주를 서서히 먹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야? 이 참고로 양세봉 선생님 슬프게도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지청장군 나중에 피합니다. 왜? 일본에 너무 전면전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나중에 뒤로 물러나 다시 전투를 합니다. 이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정말 존경해야 될 분들입니다.